안녕하세요, 여러분. 봉태성입니다. 엑세스 사용의 기초, 엑세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의 사전적인 의미,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죠? 엑세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접근하다가 있는데, 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엑세스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액세스해서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와라. 뭐 그런 의미에서 엑세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요? 아주 뭐잘 지은 이름 같네요. 엑세스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엑세스인데, 이 엑세스는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이제 DB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DB를 구축하고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DBMS 뭐의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 DB,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러면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그래서 DBMS, 결론적으로 액세스라는 거는 DBMS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는 많은 양의 자료를, 요즘 뭐 빅데이터 아주 뭐 새로운 용어로 많이 나오죠. 그런 많은 양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검색, 또 뽑아오는 거죠. 추출. 그래서 출력하기 위한 도구이다. 뭐가? 액세스가 됐고요. 아울러 이 액세스는 실무 업무용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 급여관리,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얼만큼 남아있고 재고관리, 그다음에 이제 회계관리까지 가능하고요. 아울러 뭐 학사관리, 그다음에 성적관리까지 가능하다. 아무튼 데이터가 모아 모아 모아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관리가 다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료가 모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액세스는, MS 액세스는 일단 테이블이라는 저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 질의라 그러거든요. 질문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폼, 출력하기 위한 보고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관리하기 위한 페이지 개념, 그 다음에 우리 매크로, 우리 엑셀에서도 매크로 배웠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개념, 모듈이죠. 자, 이렇게 7개의 개체가 있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액세스의 기본 확장자는 액세스의 ACC,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약자 DB, ACC, DB, 이게 확장자예요. 기본 확장자. 자,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액세스 개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액세스는 테이블이라는 장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 테이블은 필드, 우리 컴퓨터 일반 시간에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기억나시죠? 비바워 필렙 하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비바워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됐죠? 그 다음 워드가 모여서 비바워 필레 필드가 되는 거, 바로 이 필드 아니겠습니까? 필드가 모여서 필레 레코드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레코드의 집합이 바로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레코드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파일이 되는 거죠. 그 파일이 모여서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테이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로, 그 다른 개체의 원본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개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테이블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쿼리, QURY. 자, 쿼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질문하다, 질의 이런 뜻이 있어요. 퀘션마크란 뜻이에요, 쿼리는. 그래서 질문을 해서, 테이블에다가 질문을 해서 원하는 그 정보를, 자료를 갖다가, 그렇죠, 검색, 추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테이블 안에 데이터에 어떤 조건을 지정해서 원하는 자료를 갖다가 추출해주는 개체다. 그 다음 연관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요.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추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에서 원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라는 거는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이제 SQL 언어를 배울 텐데, 우리가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이제 배우실 텐데, 바로 SQL은 비절차적인 언어다. 그렇게 또좀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폼 가겠습니다. 폼이라는 거는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폼이에요. 자, 폼은 화면을 의미하는 건데 입력 및 출력을 하기 위한 화면을 폼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폼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 삭제, 그 다음에 검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여러 가지 모양의 그 효과, 폼이 이쁘게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폼을 그 만들기 위한 그 컨트롤을 갖다가 제공해 준다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보고서 리포트 개념인데 그 결과를 인쇄해 주는 개체죠. 인쇄해 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내용이라든가 쿼리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업무 양식이 제공이 되고요. 레이블이라든가 또 우편 엽서 등이 지원이 됩니다. 자, 페이지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DB를 관리해 주는 개념이고, 자, 매크로는 이미 우리 엑셀에서도 맛을 봤었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엑세스에서는 매크로 함수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한다. 이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우리가 자동화하는 개념이죠. 이건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은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매크로에서 해결 못한 부분들을 갖다가 모듈로 프로그램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의 처리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겠다라는 거고, 아울러 이 모듈은 엑셀하고 마찬가지로 액세스도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언어니까 당연히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태, 쿼리의 쿼리는 이제 질의를 좀 바꿔서 태지, 테이블 질의, 폼, 태지 폼, 보고 페이지에 메모하라, 매크로 모듈, 태지 폼 보고 페이지에 메모하라.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암기 속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엑셀의 시작과 종료 매우 중요하죠. 엑셀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 안 계실까요? 자, 이거는 뭐 엑셀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2007을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있으면, 그렇죠? 또 실행시킬 수 있는 거죠. 더블클릭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작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 윈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컴퓨터 일반 시간에 배운 거. 우리 키보드에 윈키 또는 윈도우 로고키라고 부르는데 윈키 누르고 제가 R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 상자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 MS, 그 다음에 액세스 ACCESS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도 액세스가 실행이 돼요. 그것도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시작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행해서, 그죠? 윈키 누른 다음에 R 눌러서 실행해서 MS Access라고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실행이 늦게 돼서 이제 열렸는데 이렇게 액세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이 있죠. 뭐냐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렇죠, ACCDB 액세스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실행이 돼요. 그 방법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윈키 누르고 R 누르는 방법 실행이죠. 실행해서 MS Access, 그죠? 세 번째 방법이고, 네 번째 방법은 우리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Access니까 예를 들어서 ACCDB Access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도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방법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는 방법, 우리 오피스 단추에 액세스 끝내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 표시 줄에 닫기 단추, 그 다음에 Alt 플러스 F4, 우리 이건 항상 말씀드렸었죠. Alt 게 뭐야, Alt F 팍, F에 팍 죽을 사자 써서 Alt 게 뭐야 팍 종료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액세스 종료, 우리 또 암기 속속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Alt 플러스 F를 누른 다음에 이제 X를 누른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직접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행시켜놓은 액세스를 불러서, 자, Alt, 제가 이제 F를, 저 F를 좀 누르겠습니다. Alt F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 맨 밑에 액세스 끝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X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종료되죠? 바로 그거예요. Alt 플러스 F를 누른 다음에 X를 눌러도 종료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작과 종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 가겠습니다. 이 액세스에서의 화면 구성은 엑셀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그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고.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오피스 단추. 오피스 단추는 뭐 이미 엑셀에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죠. 엑셀하고 같고, 당연히 여기 제목 표시 줄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윈도우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최소화, 최대화 뭐 이런 부분은 설명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 당연히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에서는 바로 왼쪽에 여기 지금 테이블이라고 써있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탐색창이에요.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탐색창이고, 여기 아래는 뭐 상태 표시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액세스는 간단하네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요번 시간에는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일단은 우리 액세스를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화면 중앙에 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서 새로 만들기 같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N. N이면 뭘까요? 그렇죠, 새로 만들기니까 U의 약자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액세스를 실행시키고요.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시작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새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 새로 만들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새로 만들기 들어가니까 컨트롤 플러스 N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화면 오른쪽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새 데이터베이스라고 뜨죠. 됐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는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을 먼저 줘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름을 주지 않게 되면은 디폴트로 데이터베이스 1.accdb, 데이터베이스 2.accdb 이렇게 이름이 생성이 돼요. 그거는 좀 알고 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뭐 우리 명함관리라고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관리,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명함관리 데이터베이스, 맨 위에 보면 명함관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테이블 만들고 또 테이블 디자인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배울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가 있고 됐네요.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베이스 열기 가겠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 열기는 말 그대로 이제 오피스 단추에서 열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O 오픈이죠. 가겠습니다. 얘도 열기, 그죠? 컨트롤 플러스 O. 여기서 고객 관리 누르고 열기. 그러면 옵션에서 컨텐츠 사용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자, 맨 위에 보면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열렸죠. 자, 간단하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파일 만드는 방법 컨트롤 N,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여는 방법 컨트롤 플러스 O. 됐죠?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 액세스 사용의 기초, 우리 여러분들 테이블, 쿼리 폼, 보소 페이지, 메모, 그 다음에 모듈
그 특징 기능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오픈해 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테이블, 그러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수정해 주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